짜잔. 밥 먹고 왔어요. 배부르시죠? 네.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틀어드릴게요. 아. 근데 네. 예.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네? 뚜껑 어떻게 해요? 이거 뚜껑 열고 하면 돼. 아니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쓰시게요? 아, 이거 리모 이거 투수가 준 거거든요? 에어컨? 그래가지고 리모컨 보내준대. 아. 온도 조절이 안 돼서. 네? 아, 설마 이 바람으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죠? 어? 이 바람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면 히터예요? 거의 그냥 송풍기인데요? 이게 밖에 바람 끌고 오는 수준인데 거의? 이야 모니터 비싼 거다. 아 은정이님 때문에 그거셨잖아요. 아니 본인이 결정하셨잖아요. 저는 굳이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면 좋지 않을까 이제. 미끼를 던지고 독성 부어버리려고. 제 잘못 아닙니다. 그거는 저 모르겠네요. 몇 년 됐죠? 몇 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몇 년까지는 아니에요. 몇 년 쓰신 것 같은데요? 아우 포장. 오늘 인터넷 설치를 해가지고 아침에 디자인도 이쁘고 여기 펜 LED도 막 이쁘고 쿨링도 잘 되고 사이즈도 미니미하고 좋아요 이거. 장패드. 어 이거 뭐예요? 완벽해 사면 넣어줘요. 우와. 장패드. 대박. 나 장패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무슨 거래? 장패드 딸기 우리 역할이야 15층 갈 수 있나요? 15층이요? 네. 15층이 골드 아니에요? 아 이게 실버 아니에요? 네. 아 테코. 아 테코. 문제란 거 알렸죠? 근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은 17층급이다 라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팀 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17층? 아니 거기서 아 아마 이거 마이크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이크 스탠드? 모니터. 모니터 빼곤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안 주셔도 돼요. 아 근데 저희 집에 두 개나 나와서. 저 마이크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막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두 번 일 하시게 될까 봐. 아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위치로 제가 설치를 해 드려야죠. 네. 네. 저 이제 모니터 박스 뜯을까요? 네. 50만 원짜리 모니터 무려 두 개. 은쟁님 때문에. 역시 부자다. 아 아니 네? 아니. 50만 원짜리 모니터 어떻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보통 안 그래요? 사야 되는데 어떻게? 아 보통은 모니터에서 최대한 아끼려고 하시죠. 근데 모니터 이거를 사.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후회를 한다. 네? 모니터를 그러니까 싸게 사면 후회를 한다고 아~ 말씀드리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잘 안 사시니까. 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아, 컴퓨터는 좋은데 모니터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돈 쓰게 되고. 그쵸 그쵸. 그럴 바에 그냥 한 번에 조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모니터 팔기도 귀찮거든요. 빠지도 좋은데 막 택배 보내기도 귀찮고. 네. 한 번에 좋은 거 사면 그럴 일이 없다. 돈을 더 아끼는 셈이죠? 그렇죠. 저거 쓰고도 18층 탈 줄 못하면 그게 너 실력인 거 인정해라 진짜. 미안한데 11층이라고 하지 마. 12층이야 12층. 11층 간 지 얼마 안 됐어. 어제 갔어. 컨디션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할 정도면 거기. 아니. 뭐 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네네네. 여기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뭐 들어있는데 이거 다시는 거예요? 새 거예요. 아 그래요? 좋은 거 하나 뭐 좋은 거 뭐 생각하세요? 아 아니 아니. 드릴까요? 아 제가 저는 따로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보관하시는 게 있으시고. 아니 보관은 아니고. 약간 컬렉션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추억의 사진 그런 거예요. 아
유치원, 고등학교 약간 이런 아니에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저요? 제가 불편한 거 아니요? 없어요. 모니터를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좋아요. 이건 필요 없고? 네. 이건 난 필요 있어요.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와. 어, 조심이요, 조심! 조심! 50만원짜리인데? 어? 그렇게 들고 계세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위. 저기가 아래고, 여기가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죄송합니다. 이걸 들어서? 네. 네, 꼽으시면 됩니다. 꽂으면 끝이에요? 네. 공유기를 네. 여기 붙여드릴게요. 그건 또 뭐예요? 야, 또 기술 나오신다. 잘 아, 배워도. 100%예요. 100%인데 직직이? 직직인데 안 날리는 직직이. 근데 이걸 왜 쓰는 거예요? 왜 붙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밑에 주렁주렁해서? 그렇죠. 더럽잖아요. 와, 깔끔하다. 로봇 청소기 쓰면 특히 거슬려. 진짜 로봇 청소를 써요, 저 이제. 쓰면 선 막 개가 막 먹으면서 막 저기 막 걸려가지고 막 막 이러다가 나중에 어 갑자기 딱 뽑히면서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런다죠. 섬세하다. 근데 안 싫으세요? 이런 거 막 하는 거? 어떤 거요? 이렇게 막 다 설치하고 선 하고 이런 거. 괜찮죠. 제 거 해도 괜찮죠, 이거는? 아, 아니야,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컴퓨터 킬 때마다 사시는 거 아니 아니 저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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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런 소리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항상 너 컴퓨터 할 때마다 내 생각하고 고맙게 연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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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 이 새끼야, 네가 생각이 있으면 멍때리지 말고 카페 가서 시원한 음료수만 사와라. 너 드실래요? 네? 뭐 마시실래요? 빠떼 말이야, 그냥 아이스티 시키라고. 아이스티 좋아하시는구나. 어,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시청자가 와 있나봐요. 눈댕님 시청. 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네. 그 마우스 인터넷 쓰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서 USB가 없으시다. 네,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거. 네? 네? 이거 아니에요? 이 앞에 꽂는 거 어디 있어요? 어? 여기다 꽂았는데? 네? 박스 어디 있어요? 이거 집에 그 여기도 그렇구나. 그 동굴 어디 있냐고요? 컴퓨터에 꽂았죠. 컴퓨터에 꽂았다고요? 네. 마우스 끊기거나 그런 적 있으셨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도 있을지 않나요? 그걸 모르는 게 근데 원래 모니터 한 걸 안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이거를 앞으로 땡겨왔었어요. 왜요? 불편한 거 웬만하면 다 스탠드로 쓰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스탠드로 쓰면 여기다가 둘 다 고정을 시켜두고 네. 이거 필요할 땐 이거 걸어 쓰고 이거 필요할 땐 이거 걸어.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집에 남는다는 거. 아, 아니요 근데...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린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고 아이스티 안 사준다고 오늘 많이 불편하셨어요? 아니요. 몸이 불편하죠. 왜요? 아, 이거 스탠드를, 마이크 스탠드 좋은 걸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이거 모니터 안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저는 진짜 충분해요. 켜면 됩니다. 눌러요, 이거? 네. 종이. 아, 켜자마자요? 모르겠는데요, 잘. 이걸 모르겠다고요? 움직여보세요. 아니. 커서 움직이면 봐도 그 오른쪽을 60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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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보세요. 60. 네. 240. 와.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뚝뚝 끊기는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치 현실 세계에 있는 느낌. 그거까지는. 일단 윈도우는 깔려있으니까 설치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제가 해드릴 거는 OBS 깔고 H06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세팅 되는 거 정도만 하면 되겠죠? 네.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누나 혹시 우리 귀한 눈쟁이 형 무릎 꿇고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나 진짜 속상해. 어! 아니 눈쟁님. 네?
관리자 권한으로 무조건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켜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게 습집을 해줄게요. 네.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죠? 네. 이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아, 아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해 두시는 거고 네. 보시면 여기가 0이거든요. 네. 여기가 진하죠? 나머지는 이제 세팅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세팅 못 해드리는 건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다고 하면 원격으로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서비스까지 미쟁전자 미쳤다. 진짜 와지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이 은혜는 어떻게 갔죠? 기억하고 보세요. 진짜요? 그럴게요. 만약에 이 영상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뭐 다 하세요. 아, 네. 네. 와. 그리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한마디 해주죠? IST도 안 사주고 네 무릎 꿇쳐놨고 네 그러니까 다콩님 나쁘다고 한마디를 해달라는 건가요? 다콩님이 정말 제가 진짜 막 울프으로 막 두려워서 막 저 가보겠습니다 진짜 가보겠습니다 그쵸? 내 바지와 일부는 눈쟁이님 주머니에 당연히 꽂아주겠지? 알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갈게.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